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무심코 보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 분은 난 하루를 참 바쁘게 가치있게 보내는데 라고도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과연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얼마나 하셨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반성은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단 하나의 습관이자 방법인 것입니다. 네, 물론 이 반성이 습관화된 사람은 크게 번영을 하고 행복해질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반성의 방법을 몰라 번영의 길, 행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을 번영의 길, 행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줄 반성을 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일일 삼성을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셨고 또 이를 실천하시기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작게는 우리 개인의 번영된 삶부터 크게는 저 우주 밖으로 날아가는 우주선까지 이 반성이 없었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실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연히 인간이라면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이 잘못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자신의 삶에 녹여내어 더 발전된 삶으로 나아가지만 누구는 이를 반성하지 않으니 동일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늘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여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답노트라는 것을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을 얻어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그러하며 또한 큰 성공을 하여 번영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성공과 번영, 행복이라는 것을 무슨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여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나 큰 사업가들이 성공을 하는 것이나 같은 원칙,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이 반성이며 이를 통하여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 말에 대한 반성은 사람을 얻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난 참 인복이 없어. 도대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 또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뿐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꼭 살펴보세요. 네, 여러분의 말 습관을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똑같은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며 정말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동일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군가 퉁명스러운 말, 비꼬는 듯한 말,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인분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지인의 기쁨에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는 말을 하셨나요? 그 지인의 힘듦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하셨나요? 만일 그러하시다면 절대 여러분에게는 인복이 없을 수가 없으며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말을 한마디 하시고는 반성을 하세요. 혹 더 좋은 말이 없었을까? 더 쉽게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는 없었을까? 그리고 혹 거만하거나 건방지지는 않았을까? 라고 말입니다. 네, 이것은 조만간 여러분의 말 습관이 될 것이며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분명 조만간 여러분에게는 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행동에 대한 반성은 성공을 얻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는 하는 법이고 또한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수많은 축구 선수들 중에 손흥민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반복 연습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아마 누구는 10번을 반성하였을 것이고 누구는 100번 또 누구는 1000번을 반성하였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손흥민은 1000번을 반성을 하였기에 1000번을 연습을 하였던 것이고 보통의 선수들은 10번을 반성을 하였기에 10번을 연습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이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서 여러분이 10번을 반성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10번을 행동을 하실 것이고 또 그만큼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00번을 반성하시게 된다면 앞서의 10번을 반성한 사람보다 더 많이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1000번을 반성을 하신다면 앞서의 100번을 반성한 사람보다 더 많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에 절대 머리 숙이지 마세요. 이것은 어쩌면 축복입니다. 이 잘못을 알고 반성을 하려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에 반성을 하지 않기에 또 이를 고치려고 수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반성을 습관화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열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에 대한 반성은 행복을 얻도록 해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첫 아이를 10번 길러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10번, 20번 해보신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네, 당연히 처음 기르는 아이에게 수많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셨을 것이고 또한 처음 만나는 배우자에게 많은 잘못, 실수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이 실수가 있을 때마다 반성을 하시고 이를 다시 반복하려 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행복한 여러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에이 그 정도쯤이야, 부모가 그 정도야 보통 다 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실수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또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여러분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어린 자녀에게도 미안해 이제 그러지 않을게 라고 말을 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여러분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자녀라도 감동을 할 것이며 또 그 어떤 배우자라도 반드시 감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습관에 대한 반성은 운을 얻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운은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은 여러분이 운을 얻을 자격을 가지셔야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운을 얻을 자격, 이것이 바로 습관인 것입니다. 물론 좋은 습관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좋은 운이, 또 나쁜 습관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나쁜 운이 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자신의 습관에 관해 생각해 보신 분은 없으실 것이며 또한 이를 생각을 하셨더라도 반성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네, 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은 크게 변해 가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습관에 대한 반성.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번영되이 만드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돈에 대한 반성은 부를 얻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돈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그 누구라도 이 돈이 중요하고 귀하고 좋다는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이를 계획 있고 가치 있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부자들의 돈을 쓰는 법이죠. 네, 하여 그들은 돈을 쓰기 전에도 수도 없는 생각을 하며 그 돈을 쓰고 난 이후에도 꼭 반성을 합니다. 진정 이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을 했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쓰기 전에는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막상 돈을 쓰고 나서는 거의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회를 하는 경우는 참 많지만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를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네, 반성을 하세요. 그래야 부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든 이 반성이 없이 발전이 만들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늘 스스로를 반성하시는, 그리하여 행복의 길, 번영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행운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